다니엘서 계속해서 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피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피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 지민이다 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기도 훈련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이제 간구를 합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 씻김 받은 다음에 이제 간구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백이죠. 자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있습니까?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모습이 지켜지고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를 자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말씀을 보질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한번 듣고 가고 말아버리고 그저 뭐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죠. 뭐 주의 종들도 말이죠,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내가 아주 뭐 이런 줄 알고 막 책망을 하고, 뭐 그냥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막 그냥 목사님이 막 그냥 호통을 치고 막 그냥 그런 걸 들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사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점 사도 바울이 참 보면 그분이 참 죄인의 괴수다. 주님이 이제 만나러 이제 이 참 육신이 죽기 직전에 그 고백한 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한 게 뭐 괜히 그분이 겸손을 떨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이게 말이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죄를 짓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게 바로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그 더러운 걸 씻어준 건 뭔가 하면은,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해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근데 세족식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의 죄들을 안 씻어준다고요. 허물을 덮어주자는 이런 때가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못 받으니까. 성경은 덮어두고 종교 행위만 하니까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은 가면은 성경책에 딱 꽂혀 있고 찬송가 꽂혀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가 그냥 그거 하고 그냥 끝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도 자꾸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16절 이전까지 보면은 자신의 죄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왕들의 죄, 이런 죄들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자백은 간구로 바뀝니다. 기도가 이제 간구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충보와 감사를 하라 그랬죠. 이게 다 다니엘이 이 말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성경을 좀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계속 구약을 보다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점진 계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면 어려질수록 자꾸만 열려요. 자꾸 열려. 세상이 변해갈수록 주님의 계시가 자꾸 열려서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북에서 뭐 로켓이 성공했다 그럴 때, 이걸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렇게 가지고 도끼를 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미국 같은 나라가 이북의 핵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까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번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걸 많이 봤는지 몰라요, 옛날에.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게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선교사도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당들이 불타가지고 구루터기에 남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뭘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어쨌든 저게 내가 뭘 회개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라도. 교회도 지금 회개하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경비와 찬양은 너무나 퍼집니다. 기타 치며 북 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속어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언제? 시편 150편은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지고 그러면서 뺑가래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지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간구를 합니다. 이런 간구가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그냥 하나님만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 전에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 노아가 구원받는 길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집어넣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주님을 회개하면서 내가 영접할 때요, 하나님의 나를 예수 안으로 밀어넣어요. 예수님 안으로, 몸 안으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배티즘. 침례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침례도 말이죠. 일곱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은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신 게 그런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바로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했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 말이죠. 꼭 우리 살았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당장 해달라고 그래. 그건 하나님의 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안 되면 난리들 칩니다. 왜 기도하는데 안 되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서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호와 짓뜨게 놉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라. 방법이 없단 말이지. 나를 믿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본다. 의로지지 않으면 나를 믿고 의로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영히 못 본다. 나와 영원히 분리된다. 분리된 지역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이 땅에 살다가요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더 잘 알더라고. 지하세계라고 그러더라고.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지하세계라고. 근데 크리스천들이 지옥이 어딘지 몰라. 성경에 나오는데 땅의 심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나가 사흘 밤 사흘 낮을 고래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사흘 밤 사흘 낮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그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옥까지 갔지만은 그의 몸이 썩지 않게 했다고.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몰라. 더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그분의 의로 모든 것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어려운 거 안 됐을 때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어려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뭐 해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이 다윗은, 이 다니엘은 주의 노염과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돌이켜달라는 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응답이 안 됐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의롭게 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니엘의 이 다니엘서를 읽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만은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기껏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돌이켜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의 분노와 노여움을 더 심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죠. 한 1회 동안, 한 7년 정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딱 7년이 아니라 한 7년 정도. 이렇게 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대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정금처럼 되어가지고, 그 욥이 그랬잖아요. 나를 연단하시오 내가 금처럼 나오리라,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욥처럼 고난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회개하고 정금처럼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환란은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믿지 않은 이방인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녀로 건넌 사람은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갑니까? 나 거기 간다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성도들 보고도 아 우리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 야 이거야말로 그냥 불 속에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야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지식의 말씀이 없어서. 지혜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자기 생각으로 막 얘기하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멕시코 어떤 여인이 그런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 자살한 죄를 회개하는 걸 보고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요즘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거듭났는데요. 거듭나가지고 막 기뻤어요. 근데 점점 시들어져. 말씀을 못 먹으니까.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우유를 안 먹여보세요. 또 우유만 먹여보세요. 애들이 큽니까?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요. 과일도 먹여야 되고 채소도 먹여야 되고 바이타민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크면은 스테이크도 줘야 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크는데 안 주니까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우리 애 미팅에 왔던 자매가 거듭났대 물으니까 어 거듭났죠. 그래서 당신이 말씀을 못 먹어서 시들시들 하는 거라고. 그래서 술이 더 좋았던 거라고. 우리 사이트를 아껴줬더니 눈이 둥그러졌어요. 스마트폰 인장과 이때 가져와 보라고. 우리 사이트를 찾으면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얼마나 못 먹었으면. 찬송소리만 들어도 막 그냥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말씀을 못 먹었으면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그랬죠. 왜 배고픈지 몰라. 유대인들은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질렀죠. 결국 그것 때문에 대환란 때 피값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기원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일부를 갚았죠. 유대인들 500여 명 이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 그 성전을 초토화 만들었잖아요. 또 한 번 바벨론에서 그렇게 된 걸 또 한 번 그랬죠.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더 심하게 합니다. 그가 성전에 땅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내 형상에 절하자면 너희 목베임 받을 거야 그렇게 합니다. 또 내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지금 그때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모릅니다. 왜?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이 다니엘서를 돈이 좀 들더라도 이 복음방송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하라니까 못하게 하더라고. 왜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욕한대.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안내방송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 사장님이 말이지. 다니엘서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근데 다니엘서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다 튀어나오거든 거기에.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야. 지금 돈이 들더라도 하나님 주시면 할 거예요. 나 원래 돈 내고 방송 안 하거든요. 왜 돈을 내고 방송합니까? 돈을 받고 해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서 비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좀 회복해달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알거든요. 지금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큰 바벨론 로마교야 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거든요. 회복을 간구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의 복이 아니고 복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18절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간구죠. 이게 오늘날 본 말이죠. 아,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또 목사님들은 아, 내가 이렇게 주회를 수십 년 했어요. 아, 그냥 나를 보시고 좀 해주세요. 요즘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 주회를 많이 하면은 가는 같은 걸 해도 용서해준다. 괜찮대 그거는. 아이고 말도 못해. 신사돈도 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다고요. 그러니까는 가늠한 사람도 다시 세고 그래. 이러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뭘 많이 한 줄 알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믿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 가지고 자랑을 하죠. 행위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건 상을 받는 거예요, 이미.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신문에 나면 이미 상 받은 거예요, 그거. 커뮤니티가 100만 불 헌금에 따라가지고 신문에 나면 이미 상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봉사를 많이 해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갖다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요. 그거. It's good for you 그런다고. 미국 사람들 그러죠. Good for you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건 너 좋잖아. 너에게 유익이야. 그러면 너한테 좋은 거야. Good for you.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에게 좋은 거야. 사람들이 뭘 할 때 뭐라 자기에게 유익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목사님들도 막 설교할 때 아 다른 사람들이 아 말씀 좋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Good for you.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살살 피해가면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은 아 말씀 좋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진짜 말씀을 선포하면은 욕이 더 많죠. 욕이 더 많죠.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의에 따라 주님의 크신 자비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이게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할 기도죠.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19절 보니까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요즘에 뭐 이거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기도 합시다. 저도 뭐 기도 많이 해봤어요. 밖에 나가 전도할 때 그냥 다운타운에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삼창하고서 그리고서 전도로 나갔습니다. 주여 삼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단일을 그렸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아, 용서하소서.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죠. 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아니 나는 말하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먼저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간 이집트 군대들이 다 몰살당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보고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원하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오 주여 오 주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 걸렸죠. 그때 모세는 미리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간구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 별납니까? 다 그렇고 그렇죠. 지나보면 어? 지나보면 그렇죠. 어떤 분은 나한테 아유 목사님 보니까 뭐 그렇고 그러네요. 뭐 그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 나를 보지 말라고. 나를 보면 당신 주님 못 본다고. 왜 나를 봤냐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목사를 보고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 때문에 하는 건 목사 때문에 왔다면 그런 사람 다 나가요 나중에.
실망하죠? 아니 모세 보고도 실망했는데 뭐 예수님 보고도 실망했는데 인간으로 나타나니까 오 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참 옛날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외쳤습니다. 이 다윗도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신도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계속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하잖아요. 오 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죠. 당연히 부르죠. 근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긴 불러요.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부른다고. 또는 급하면 말이죠. 오 갓 그러고 말아. 그리고 더 급하면 마이 갓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갓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 노 제크린 여사 그랬죠. 오 노 하나님 부를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오 노 시간 있을 때 오 마이 갓 그런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부르는 겁니까? 불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부르는 거는 불평하는 겁니다. 암이 걸렸을 때 Why me? Oh my God 이건 뭐예요? 불평하는 거 왜 나를 암에 걸리게 하냐고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암에 걸려도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주의 자비를 구하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맙소사 그러죠. 하나님 맙소사 왜 나 이런 게 나옵니까? 하나님 맙소사.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웬 말이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부르는데 또 한 부류는 원망하면서 부른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끝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저도 지금 20여 년 지금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일이라도 아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거라 하면 말이죠. 아, 감사밖에 없어. 어제도 이렇게 자는데 옛날에 내가 죄 지었던 걸 주님 보내주시더라고. 아이고 주여 그러면 그렇죠. 내가 죄인의 개수죠.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옛날 우리가 행했던 걸 보여줘요. 마귀에게 보여주도록 허락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매일 복종시킨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죄. 그 복음 전할 때면 나는 이런 자였고 이런 자였고 이런 자였고 이런 자였고 이걸 다 얘기하잖아요. 지자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줬다 이게 되는데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은 막 그냥 책망하고 율법주의로 나가니까 목사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오,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경청하소서 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호소하는 거죠.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입니다. 이건 주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그랬잖아요. 이 백성 다 죽이겠다. 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라. 너 부인 있지 않느냐? 아이남 될 거 아니냐? 막 그냥 모세가 바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막 외쳤죠.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류의 조상이 다시 될 수 있었어요. 노아처럼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다니엘이 간청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교회가 처치 오브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보시는 충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른 게 없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상 교육 시스템이 들어왔고요,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왔고요, 세상의 모든 제도가 들어왔고요, 세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상식으로 다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거듭나지 않은 교회들이 다 환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죠. 그죠?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어째? I'm okay. Alright. 미국 사람은 그러죠. You okay? Alright. 그러죠. Alright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는 거면 right라는 거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우리는 righteous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justified예요. 우리는 wicked하고 vile한데, 악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네가 의롭다. 내가 다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네가 의롭게 됐다. 내가 인정해 줄게.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해 줘도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all right 하는 건요, 나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게 okay나 all right이라는 말이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얘기다.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죽였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에 성전에서 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때 빨리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옷가지로 내려가지 말라. 아이벤 자와 전복인 자는 화가 있다.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가는 일이 그럴 때 플라이트라고 그랬다죠. 플라이트.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독수리의 날개로 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꼼짝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6.1 전쟁도 안식일 전에 끝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주님이 말도 못해요. 아, 그냥 예루살렘 보고 울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여자들이 주님 보고 십자가 지고 막 그러니까 막 울었잖아요. 야, 나를 보고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그런 거예요. 모른다 이거죠.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났는데 그게 자기가 들어갈 때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유대인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화를 낸다고요. 듣기 싫으니까.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게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보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시옵소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한 대로 라우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뭐 재정만 많으면 아, 오케이야. 재정이 없으면 난리치고. 재정만 있으면 오케이야. 다. 돈만 있으면 오케이야. 이건 돈 성기는 거지. 하나님 성기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성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가까운 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꼭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야 돈 주고 가라면. 그러나 이웃집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 성교를 하냐고요. 여기서 모슬렘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슬렘과 가서 성교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 여기서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전도해? 여기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요, 모슬렘 교회 가가지고 끌어안고요, 이세스, 에세스, 에세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끌어안고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뭐 말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면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